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G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코딩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알레시스의 A닷, 즉 이 테이프 레코더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어떤 사운드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레시스의 A닷 XT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A닷, 즉 알레시스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알레시스가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아쉽게도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 알레시스는 현재 인뮤직 그룹 산하에서 완전 저가의 미디 컨트롤러 하고 전자드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저번에 디지털 레코딩에 대한 이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ADAT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샘플레이트에 따라서 최대 8채널까지 멀티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무손실 신호를 다른 기기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알레시스가 처음에는 이런 비디오 테이프에 멀티 채널 오디오 레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 ADAT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 테이프고 되도록이면 SVHS, VHS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퀄리티를 좋게 하실 거면은 SVHS를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테이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흥선 대원군 시절 유물이다 보니까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은 재고 없다고 다 취소되고 중고품들도 있긴 한데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써 있고 그 새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번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값이 비쌌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행히 우연히 한 사이트에 딱 마지막 재고 하나 남은 거를 제가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ADAT X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레코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날로그 방식. 그러니까 아날로그 선 여기저기 다 껴가지고 그렇게 멀티트랙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방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레코딩으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토스링크 케이블을 통해서 또는 이제 옵티컬 케이블이라고도 하죠. 거기 통해서 ADAT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옵티컬 케이블, 그러니까 토스링크 케이블을 도시바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 용도는 거의 SPDIF 용으로 만들었었어요. 2채널 SPDIF 용으로. 근데 이거를 알레시스가 8채널까지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 레코더를 통해서 8채널까지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왜냐면 현재에도 ADAT 연결 방식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 녹음할 때는 이 ADAT XT 같은 경우는 RCA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언밸런스드죠. 그런데 밸런스드로 만약에 녹음을 받을 거면은 이 엘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ADAT XT를 저한테 빌려주신 이민규 교수님 같은 경우 이 엘코 케이블도 운 좋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다 통으로 이제 저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는 이제 밸런스드로도 레코딩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죠.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케이블이고 핀 엄청 많죠. 여기에 8개 인, 8개 아웃이 다 달려 있습니다. TRS로요. 자, 그럼 말이 길어졌는데 먼저 제가 테스트한 체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테스트 사운드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음원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이 확실히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몇몇 채널은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채널로만 제가 테스트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제 RME UCX를 이제 메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했습니다. 아날로그 레코딩 같은 경우는 RME UCX의 이 출력 단자와 이 엘코 케이블의 입력 단자와 연결해서 이 ADAT XT로 레코딩을 받은 다음에 그 사운드를 ADAT XT에서 이 엘코 케이블의 출력 단자를 아마리에 연결해서 아마리로 최종 레코딩을 받아봤습니다. ADAT XT가 아날로그로 받은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걸 아마리로 레코딩한 거죠. 디지털 레코딩 같은 경우는 UCX의 옵티컬 아웃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이 ADAT XT 옵티컬 인으로 연결해가지고 ADAT 방식으로 디지털로 2채널을 받았고 그 받은 소스를 또 ADAT XT에서 아마리로 보낸 뒤에 아마리로 레코딩을 받아봤습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는 이제 이 ADAT XT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UCX에서 나가는 사운드를 바로 아마리에 연결해서 레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들려드릴 사운드는 원래 음원 사운드, ADAT XT의 AD로 받은 아날로그 사운드, 그리고 ADAT XT가 바로 디지털로 무손실로 받아서 나가는 사운드, 마지막으로 UCX에서 아마리로 받은 사운드, 이렇게 네 가지 음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소스는 다른 이펙터 프로세싱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노멀라이징만 했습니다. 최대한 피크 뜨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볼륨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모니터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는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소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즉 엘코 캡을 이용해서 UCX에서 받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조금 좁아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미지도 좀 좁고 위아래도 살짝 좁아진, 확 펼쳐지는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약간 저음이 좀 떠있는 느낌도 들고. 근데 디지털로 받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 하이 대역이랑 로우 대역이 확실히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잘 받아진 것 같아요. 댐핑감도 살아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로 받은 소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UCX에서 바로 아날로그로 아마리로 받은 소스가 소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딱 세 가지 소스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아마리로 받은 사운드가 좀 더 넓고 정의감이나 이런 것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상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사운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XT 사운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리로 바로 받은 사운드도 비교해보면 뭔가 원음이 조금 더 넓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리의 AD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UCX가 아무래도 하이엔드 레벨의 그런 컨버터스는 아니다 보니까 막 꽉 차게 들리는 그런 느낌은 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진짜 지금 듣고 계신 모니터 장비 성능에 따라서 이 차이가 더 확연하거나 아니면 좀 덜 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이런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결코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도 이 장비가 저렴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멀티 레코딩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장비들을 다 구축하려면은 돈이 훨씬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멀티 레코딩계에서는 정말 해자 제품이었던 거죠. 지금이야 뭐 기술력도 너무 좋아지고 컴퓨터 음악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멀티 레코딩의 디지털 확장까지 다 되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300만 원대면은 구매 싹 가능하죠. 어쨌든 이 A.DOT, 그러니까 이 테이프 레코더 시스템 덕분에 A.DOT 연결 방식이 생겼고, 그 덕분에 현재 음향 종사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후대까지 계속 레코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준 알레시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알레시스가 아니었다면은 어쩔 수 없이 멀티 레코딩 하기 위해서 마디를 쓰거나 아니면은 제가 극혐 맞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단테나 아니면은 AVB를 사용했어야 됐겠죠. 진짜 A.DOT은 사랑입니다. 그럼 전 교수님께 이 A.XT를 돌려드리기 전까지 좀 더 가지고 놀기 위해서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